네. 그럼 저 물 안 해요, 드디어. 물 안 해요? 로라 씨가 시댁 가기를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라 씨는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웬만해서는 김여사가 며느리한테 부엌 일을 맡기지를 않아요. 그 무 가지고 무이 저서 쓰라야죠. 무 있는 거 너 알아? 아니. 모르지. 그 목욕탕 옆에? 내가. 뒷정리는 시켜도 음식은 로라 씨한테 안 맡기는 김 여사. 눈치껏 옆에서 잘 보고 배우지를 않아서 실력이 안 늘어요. 허리 다리가 아파서 싱크대에 기대다시피 부엌 일을 하는 김 여사. 힘든 거는 며느리한테 맡기면 좋은데 불안해서 그러시나 봐요. 주세요, 내가 쓰면. 하긴 내가 하는 게 나아. 주세요. 음식은 잘 못해도 그냥 두고 보는 법 없이 항상 돕겠다고 나서는 로라 씨. 알았어, 됐어요. 주세요. 내가 쓰러요, 어머니. 이제 육수에다가 무만 넣으면 되는데 며느리를 제치고 기어이 자신이 무를 넣는 김 여사. 아니 무 넣는 건 뭐 별일도 아닌데 왜 저러셔? 너 이거 싹싹 닦았어? 이거 네. 기름기가 여기 제일 있던데. 기름기세요? 이끄덩거리가 기름기가 닦았는데? 다시 닦아요. 그랬더니 한번 닦을 때 싹 닦아야지. 비로 뜨거운 물을 해서 고기 단 거는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싹 닦으라고 그랬잖아. 대충한 설거지를 딱 들키고만 로라 씨. 그 소고기 그래서 커진 건데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싹 닦았어야지. 아무래도 김 여사는요 며느리가 믿업지를 못하신가 봐요. 전에 그 설거지 안 닦으면 내일 아침에 다음 이틀 한번 가면 오기 전에 설거지 잘 안 닦았어요 얘기해요. 내가 다시 닦았어요 말인데 왜 네가 잘 안 닦았어요? 네가 못 봤어요? 네 나도 답답한 게 있어요 진짜로. 하지만 며느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격일 근무라서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혼자 애 두라고 씨름하니까 힘들죠.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애 둘을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집에만 갇혀있는 로라 씨예요. 출산 후에 더 심해진 건망증.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애 둘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예사예요. 이렇게 독박 육아에 지쳐서 녹초가 된 날은 유달리 친정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로라 씨.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하네요. 지금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장에 다니면서 옷장사를 하는 걸 생각하면 딸이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크게 다치셔서 장사 다니랴 병 간호하랴 더 힘든 친정어머니. 나는 첫째 딸이에요. 우리 다섯 명인데 나는 큰 딸이니까 신경이 많아요. 오늘도 10시가 넘어서야 애들을 등원시키는 부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애들 좀 보내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같이 뭐 여러 번 얘기해도 다른 애서 다 갔잖아. 응? 유치원 어린이집 옮길까? 아니야 지금 좋잖아 여기 가까워서.
얼마나 좋아.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 네. 뭐예요? 로라 씨 동생 후르시다 씨는 같은 진천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이게 뭔데? 요거 갖다 치워. 당신이. 알바. 오늘도 뭔가 정리 중인 형부를 보고 바로 상황을 직감하는 처제. 눈치 빠르게 청소해 주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혹시 감기 들지 모르니까 보아하니까 오늘도 언니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 모양이에요. 이럴 때 처제는 가시방석입니다. 이거 아까 당신 줬어요? 유비신정.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언니는 계속 나 결혼하면 어디 시댁 가면 밥도 이렇게 칙 에어컨 지키면 다 하면 이런 거 사람이랑 결혼해요 했어요. 궁금했어요 언니는. 언니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 아니 나 이런 거 자리에다가 가요 시댁 가요 했어요. 최첨단 전자동 살림을 꿈꿨던 로라 씨. 그러니까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좋아해요. 하지만 동생은요 서운하지 않대요. 이렇게라도 언니를 돕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대요. 서로 보듬는 자매죠.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 제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로라 씨가요 동생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사해. 동생은요 시댁 농사도 도우려고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른하고 친숙합니다. 장문아. 잘 지내시죠? 예. 식구들이 다 앉아 쉬어도 엉덩이를 붙이는 법 없이 과일을 준비한 로라 씨. 어머니 수박 잘라주세요. 어머니 닦으면 수박 드세요. 근데요 아까부터 어디서 청소기 소리가 나죠? 며느리가 청소하는 건 아닌데. 시대 버러지 삶은? 사돈 처녀면 그래도 손님인데요. 어르신들 힘들까봐 시키지 않는데도 걸레질까지 다 하는 후르시다 씨. 저렇게 눈치 빠르고 싹싹하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죠. 저 사람은 결혼을 해도 또 애를 줄을 낳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일하는 건 깔끔스럽고 어쩌겠다. 아유 동서보다 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동생한테까지 비교를 당하는 노라십니다. 나는 며느리요. 나는 잘해 했는데 왜 동생 잘해 말해요? 조금 무서워 이거 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조금 무서워 말하는 거. 그로부터 며칠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머니 왜? 안녕하세요. 거기 치과 가요? 너 저기 엄마 치과에 가라고 그러는 건데 아버지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같이 내가 데려가. 아이 괜찮아 신경 쓰지 말아. 괜찮아 어때요? 이 다음에 같이 가. 나도 치과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치과에 온 고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요즘 김 여사가 식사를 신통치 않게 하신다 했더니 치통 때문인지를 뒤늦게 한 로라 씨입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진료실까지 쫓아갑니다. 진찰 결과 잇몸 뿌리가 썩어서 치통에 시달렸대요. 근데 시어머니와 달리 함흥차사의 며느리. 어머니 한 2, 30분 걸리실 것 같아요. 치료하는 그렇게 많이 걸리? 근데 스케일링 하신대요. 애 낳고 이가 시원치 않아졌는데도 치과 갈 엄두를 못 냈던 로라 씨입니다. 그
사이에 제법 쌓인 치석을 제거하는 게 만만치가 않대요. 아이고, 애 낳는 것도 아닌데 김 여사님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아프고 무겁잖아. 조금 의료가 되나 싶더라. 꼼꼼한 당신 마음에 흡족하진 않아도 며느리를 아끼는 김 여사입니다. 심덕이 착하니까. 심덕이 착하니까. 왜 심덕이 착하다고 느껴요? 저희 남편이 밭에 가자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래 내가 갈게 너 애기 보고 있어라 내가 말이 그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어머니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삽삽하게 하거든. 그러고 뭐를 사갖고 와도 사서 일리 차에 싣고 왔다가 저희 놔주고 저희 집에 갖고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니 그런 게 신통하고 그런 게 신통하잖아. 김 여사하고 좀 가까워졌다 생각이 되는지 다른 때보다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간 속에 묻어뒀던 말을 어렵게 꺼내봅니다. 어머니, 나는 잘해요? 하라고 시키면 말 잘 듣잖아. 어머니, 나는 결혼했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해. 잘못한 거 없어.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가 미덥지 않지만 내색하지 않는 김 여사. 과연 며느리가 달라질까요? 인천에서 한참을 날아가지고 도착한 며느리의 고향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며느리 친정까지는 차로 6시간. 엄마 빨리 보고 싶지 않냐? 아니요. 뭘 아니요 그랬다 그래야지. 엄마 보면 기분이 좋지지 뭐. 그날 저녁에 무리하게 가는 대신에 하루 묵는 걸 택한 로라 씨. 그래요. 시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다음 날 아침 한결 나아진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3시간만 더 가면 며느리 친정이에요. 엄마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인사해야지 돼요? 아살라말레큐. 손짓 발짓만 하기 싫었던 김 여사. 근데요 말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어린애에다가 아살라말레큐 하고 이런 거 애기 같은 거 그냥 살롱 하면 돼요. 살롱? 네, 살롱. 네, 살롱. 살롱. 아살라말레큐. 이쁜 거 나요. 가다 또 잊어버리지 뭐. 아살라말레큐. 좋아해요. 친정 가는 게 무척이나 신이란 며느리.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 하고 표정이 다르네. 이렇게 신나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드디어 며느리의 고향 페르가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텐데 버선발로 나와서 김 여사를 맞는 친정 어머니. 아이고 사촌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큰딸하고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예? 예, 유로래나? 아유, 나 그렇게 신나게 그러면서 왜 울어? 엄마 불러서 왜 울어? 사리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만 했었지 결혼하고서는 처음 친정에 온 며느리. 시장하실 어머니를 위해서 만사 제쳐두고 부엌으로 간 로라 씨.
한국에서는 음식하는 게 서툴러서 주방에서 외면받았지만은 여기는 친정이니까 얘기가 달라요. 근데요, 시어머니 보란 듯이 한상 떡 차려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장바놓은 게 없어요. 부엌에 있다 말고 가방을 한참 뒤지는 며느리. 아, 뭘 찾아요 지금? 에? 어머니 미역 만드는 거 아니면 숯? 숯 넣어줄까? 결국 오늘 메뉴를 낙점한 건 한국에서 사온 즉석 요리입니다. 장 봐와서 상차리에게 너무 늦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즉석 요리를 내기로 결정한 자매예요. 잔치상은 못 낼 망정 즉석 요리라니 속상하지만 어떡해요. 친정어머니는 장사하랴 친정아버지 계신 병원에 다니랴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요. 어머니 밥 잡실래요? 그래요. 밥 해놔라고. 아누니 요깟 카르토시카 하나요. 사돈 자매가 합심해서 뚝딱 차려낸 밥상. 조촐해도 깔끔한 것이 마음이 놓이네요. 카레.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이라 그런가 별말 없이 잘 드시는 김 여사. 하지만 어머니를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노라 씨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한 딸이 지금 아빠 병원이니까요. 한 딸이 집에 있어요. 목구멍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장에서 가져갔어. 많이 바빠서 안 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장거리 여행에 피곤할 텐데도 사돈 병문 안을 서두르는 김 여사. 2주 넘게 병상에 계시다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아버지 뭐를 잘 드셔? 뭐 잘 드셔? 지금 아프니까 먹는 거 너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너만 옷같이 뜯어놔. 사실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바깥 사돈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즐겨 드신다는 음식은 샤실릭이라는 양고기 고추구이입니다. 12가지 이상의 향신료와 양념으로 숙성시켜서 훈연을 한 샤실릭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래요. 자신이 돈을 내려 했는데 한 발 늦은 김 여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엄마 일이 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아프세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네. 어이구 저게 감이 다 나서 전문이가 꼬여서 살짝 아 이렇게 아이야? 네 조금 크게 다치지 않고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사람들. 전화로만 만나던 친정 아버지를 어서 빨리 만나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입원실을 찾아간 고부. 근데 아버지 병상이 비었어요. 어디 가셨죠? 수술 들어가는데? 아예 옷들이. 사전 연락 없이 진행된 수술, 낭패입니다. 음식까지 싸들고 찾아왔는데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하시는 걸 몰라가지고.
애들도 있는데 무작정 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찾아간 곳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이모가 연세 많으신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대요. 아싸, 아싸, 쿠즈라. 헬로, 헬로. 무려 연세가 97이신 외할아버지. 언제 또 뵐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오길 잘했습니다. 건강하게 할 텐데. 근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김여사, 어디 가세요? 어머니 왜요? 아니 뭘 그래, 자술 거라도 좀 뭘 한 가지 사다 드리고 가야지 그래. 그냥 가는. 아니 여기 보겠어 어머니가. 어디요 마트가? 차에서 갔다 와야지. 차에서. 뭘 좋아하시나 물어봐. 잠깐만요, 물어봐요. 아이고 예, 여기 이모한테 물어봐야지. 아이고 답답해. 이모한테 물어봐야지. 오빠 감기는 뭐 없길래 누마야? 마음이 긴장적이었죠. 어제 저렇게 철이 없나 하고 그랬더니 저들은 다 알아서 선물을 거기 샀다고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길을 여태까지 안 살아봤는데 어른들 귀시면은 뭐 그래도 약주를 좋아하시면 약주든지 음료수든지 뭐 한 박스라도 사서 들고 가야지 거기 그냥은 못 가 그런 성격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할 때 철이 덜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지 생각 보고 어머니 눈 보고 나는 잘 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아니야 눈치 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대는 김 여사 예정에 없던 방문인데 알아서 하면 좀 좋아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불러보셔요. 직접 고르면 좋으련만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가게. 근데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걸 원하시고 불러. 이렇게 해야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런 거 한 가지만 사가지고 갈게요. 오늘 눈 작아도 약 쓰던 변이? 맛있는 것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굴더라고. 여기 답답해 얼른 부르네요. 사는 거로 음료수 얘기해봐 음료수 됐어 화이트 영뜨기를 있던지 저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먹는 거잖아 캔으로 되어 있는 거든지 이모는 안 잡숴 이모도 잡숴야지 잡숴요 그러니까 캔으로 된 거나 저기 명색이 손녀 시어머니인데 들고 갈 건 주전부리 달랑 몇 개 이리로 담 좋아요 답답하다. 김 여사는요, 아무리 동네 구멍가게라도 구색점 갖춰서 사가고 싶었었는데 로라 씨는 김 여사가 돈만 있을까 봐 걱정이었나 봐요. 다행히도 아직 치아가 건강해서 사온 간식을 잘 드시는 외할아버지. 김 여사도 한시름 놓는 눈치입니다. 저는 선물도 하나 아무것도 안 사봤는데 선물을 주시느라 그러셔. 감사합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환대에 마음이 풀린 김 여사. 아까 꾸지람 들어서 풀이 죽었던 로라 씨도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다시 찾은 병원. 마음이 급해진 로라 씨가 아이를 떼놓고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가 병날까 걱정이 돼서 친정 아버지가 병실에 오셨는지 알아보려는 거죠. 나왔는데? 아야, 치킨아, 기름대. 언제 언성을 높였나 싶게 두 손을 꼭 붙들고 병실로 향하는 고부. 2년 만에 보는 아버지가 이렇게 다쳐서 병상에 누워 계시니 로라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는 바깥 사돈. 힘들어도 먼 길 오시길 잘했어요. 잘 왔어요, 마대요. 얼른 피치하셔서 건강하시고. 역시 옆인 기업도 얼음이. 한평생 운전사로 일하면서 일곱 식구를 먹여 살렸던 아버지. 아버지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구석에서 숨죽여서 우는 로라 씨. 아직 70도 안 됐는데 부쩍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무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일시키고 우리 때문에 일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하고 싶으면 뭐가 옷 입으면 다 아빠가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우리도 잘 키웠어요. 다음 날 며느리의 동생인 후루시더시 시댁에서 초대를 받은 고부. 역시나 빈손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김 여사. 물정도 모르는데 선물 사느라고 허둥대던 어제와 달리 사돈 처녀가 이끄는 데를 따라가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시어머니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방치시면 건강에 너무 좋아요. 사돈 처녀를 위해서 기꺼이 빵값을 지불하는 김 여사.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김 여사님, 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직 솔직한 말로 언니는 내가 마음이 들게 쏙쏙 드는 게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모는 하는 것마다 다 마음이 쏙쏙 들게 해. 뭐 사지? 들어와서. 어머님 먼저 들어와서요. 우리 다 손님입니까? 먼저 손님 먼저 들어가요. 사돈의 사돈. 어찌 보면 어려운 사이인데도 김 여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후루서시 시어머니. 하긴 그러니까 식사 초대도 했겠죠.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와 다정히 인사하는 후루시더시. 누가 보면 모녀인 줄 알겠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며 인테리어까지 여기저기 잘 꾸며놓은 집입니다. 화려한 건 별로인 김 여사도 집이 깔끔해서 마음에 쏙 드나 봐요. 깨끗하게 그냥 아주 그냥 차려놓으셨잖아. 어떤 애가? 아까 어머니 잡술 때 힘들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사실 한국에서 수저를 가져온 사람은 로라 씨예요. 하지만 동생처럼 들고 다닐 생각은 못했나 봐요. 부엌에서 식사 준비에 바쁜 후루시더 씨. 오늘 준비한 메뉴는 추추바라는 우즈베키스탄식 만둣국인데요. 작게 빚을수록 예쁘고 먹기 좋다는 인식 때문에 옛날에는 추추바라를 작게 만들수록 1등 신부감으로 여겼대요. 국물이 맑은 것을 깔끔한 맛이. 근데 왠지 얼굴이 어두운 로라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아버님이랑 같이 먼저 섞어서. 내가 많이 하고 싶은데 어머니 계속 동생이 좋아해요, 잘해요, 말해요. 마음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달라지려 하는데 자꾸 서운함만 쌓이는 며느리. 어렵게 입을 뗍니다. 동생이 계속 좋아, 잘해요, 잘해, 말인데 나는 자료가 안 얘기했어. 원래 네 동생이 잘해서 하는 말이고 너는 식구잖아. 각각적이니까 틀리고 너하고는 틀리지. 너는 잘한다 소리를 안 해도 이모는 잘한다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속스러워서 내가 어머니는 나도 이쁜 거 하고 나도 이쁜 거 말하고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금 네가 감안해서 엄마한테 조금 노력을 하라고 그런 거를. 그럼 엄마가 더 이뻐해줄 텐데 왜 그거를 못 고쳤을까? 너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만 좀 고쳐 조금. 그러면 되는 거야. 나쁜 거 있으면 바꿔요 다. 그렇게만 해주면 엄마가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해줄게. 네가 그대로 따라서 동생보다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그 동생부터 더 잘할 수 있지 왜 못해요 그럼. 네. 그런 거로 눈이를 보고 하는 건데. 그래야 그렇지만 지금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 금방 고쳐질 수는 없는데 차차로 네. 차차로 그렇게 조금씩 더 잘해야 그러면 돼요. 더 잘하면 될 걸 괜히 조급했나 싶은 로라 씨예요. 나는 알아요. 한국에서 어머니 사랑해요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고 어머니가 처음에 안 왔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뚝뚝뚝 했었어요.